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곡은 유기그로모토의 레이크로 있습니다. 이 가요처럼 편안하면서도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그런 새로운 장르, 뉴 에이지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.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크 루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10대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치 호수가 물결 위에 아름답게 넘칠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르페지오를 통해서 연상시키는데요. 너무 크게 치면 그 아름다움을 좀 잃게 되죠. 그래서 이 곡은 어느 곡보다도 레가토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곡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커지지 않고 예비박을 하시고 도요새는 작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커지게요. 커지고 작게 출렁이게. 그다음에는 오른손이 멜로디를 밟습니다. 크게. 네. 그럴 때 왼손은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여기까지는 쭉쭉 나아가 줍니다. 대표적인 레 도시라는 멜로디의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르페지오도 놓치지 않고 터치해주면서 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손가락이 너무 빡빡하게 치면 딱딱해지니까 손가락이 하나하나씩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근데 손가락 안 움직이고 작게 치는 경우도 있죠. 똑같은 무게감 하면서 많이 무게감을 많이 주면 큰 소리가 나고요. 무게감을 조금 똑같이 움직이는데 무게감을 조금 적게 줬을 때는 아주 고요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대표적 멜로디는 들리면서 안의 음도 빠지지 않게요. 라에서 솔로 넘어갈 때 박자를 조금 늘려주시면서 하면 음악성이 또 표현될 수 있어요. 다른 성부 나오니까는 특히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. 노래 충분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되고 있어요. 화성 디미니쉬 이 곡에서 디미니쉬 화성이 나올 때 있는데요. 이럴 때는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굉장히 업되었을 때, 감정이 굉장히 짙어질 때 나오는 화성이기 때문에 잘 음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예요. 들어가는 느낌.
시작이에요. 점. 여기가 성부가 세 개예요. 뜨대떠 뜨뜨뜨따. 한 개는 여기 거의 왼 리듬도 바뀌지만 화성을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어요. 거기 위에 멜로디를 얹어줍니다. 다 커지지 않고 멜로디를 중심으로 해서요. 레이클루즈 같은 경우는 레가토와 이 폭넓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노래의 음역이 또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. 디리리리 뻔 이런 것들도 바로 가면 이게 소리도 아주 모간하게 나오고 음악성도 여기서 깨지게 되죠. 그래서 이럴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. 좀 여유롭게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거 표현해 주시면 아주 음악성 있게 아름답게 노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넘으러 갑니다. 달세뇨 뒤로 갑니다. 화성 끝부분에는 조금 박자를 속도를 늦춰줘요. 음악성을 더욱 살려주기 위함이에요.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마음 먹는데 손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손가락을 각각 움직이면서 그 음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고요. 제가 또 페달을 밟으면서 프레즈가 어떻게 길게 연결되는지 오늘은 전체적인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그래서 부드럽게 강물이 흐르듯이 물결 위에 거기 위에 멜로디가 떠 올라가고 그리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는 이 갑자기 급하게 박자를 가지 않고 조금 더 늘려서 그 다음 음으로 가면서 음악성을 살려주면서 노래를 충분히 해주는 것. 이 곡을 그 부분을 유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주해 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